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놓고 지난주에 채권단과 HTC 현대산업개발 수장이 최후 담판을 가졌죠. 이 채권단이 제시한 답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M&A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주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채권단이 제시한 응답 시한이 오늘까지로 알려졌죠. 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동걸 산은 회장은 정몽규 HTC 현산 회장을 만나 일주일이 되는 오늘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C 현산은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HTC 현산이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주 아시아나 항공 매각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앞서 채권단이 현산 측에 제안했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산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전제로 아시아나 항공 추가 지원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1조 5천억 원가량의 자금을 채권단이 지원하고 아시아나 항공이 발행한 영구채, 전환사채를 자본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현재 2000%를 넘는 아시아나 항공의 부채 비율을 400% 이내로 줄이는 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만약 HTC 현산 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각에서는 HTC 현산이 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번 주 안으로는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은 HTC 현산이 진정성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 거래를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매각이 무산되면 아시아나 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에 놓이게 되고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통매각이 아닌 자회사들과는 분리 매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